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걸맞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창안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모든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화한 성악계에서는 학생들이 방학기 한 자기의 취미라던가 전성에 따라 준비한 재간들을 한 가지 이상씩 발표하는 재간 발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반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이번에 학교에서 진행한 재간 발표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유경인의 집입니다. 오늘 마침 학생들의 과외학습 지도를 나온 유경인 담임선생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유경인이 어떤 재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경 학생은 눈을 돌리면서 육면체 맞추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용어로 회화도 진행하고 또 12표 암산도 가능합니다. 12, 3, 7, 9, 63, 32, 61, 132. 그럼 이번에는 유경이와 함께 육면체 맞추기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손에서 넣은 지가 꽤 포근하 됐는데 이제 벌써부터 좀 떨립니다. 사실 아까는 육면체 맞추기에서 내가 유경이를 5초 정도 사이를 두고 겨우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유경이가 이번에는 저한테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난 타자를 치면서 24표 암산을 할 수 있습니다. 96 54 128 96 24 12 288 21 12 252 만만치 않습니다. 유경이가 이제 내 차례입니다. 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99 81 79 63 12 곱하기 12 128 이렇게 빨리 달아와. 24 곱하기 14 24 곱하기 14 전 아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다. 여경이에게 이제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간 발표회라니까 제목부터가 굉장히 흥미가 동해됐는데 오늘 정작 와서 우리 유경이 재간들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놀랍습니다. 재간 발표회라니까 우선 저도 우리 아이에게 무슨 재간이 있을까, 아이는 아이대로 나에게는 무슨 천성이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하면서 숨벽심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가정이라고 할까, 그것이 가장 흥미있고 긴장되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저로서는 정말 기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천성도 발견하고 그들에게 자부심도 키워준다. 야, 이거 참 흥미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유경인의 학교 한번 쭉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지금 제가 찾아온 곳은 모란봉구역 전승소학교입니다. 이 학교 역시 우리나라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소학교입니다.
이곳이 바로 재간 발표 게시판입니다. 여기 요경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삼 맞추기라는 것은 속줄자리 육면체 맞추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칠화 엄청 음란의 요경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요경이 말고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남다른 재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이지 발표의 주제만 놓고 봐도 누구나 뛰어들고 싶게 호기심이 부쩍 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교장 선생님은 이 발표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발표회를 할 때는 머리를 좀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소심없이 뛰어들었을 그 좋은 기회를 그들이 왜 마다했는지. 우리 아이한테 특별한 서질도 없는데 참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모들이 보기에는 자기 아이한테 특별한 그런 재간이 없어 보이니까 발표에 참가한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천성과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재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회를 남들보다 뛰어난 재간을 가진 아이들만 참가하는 그런 계기로 생각했던 부모들, 또 자기 자식에게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재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발표회에 참가시키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한 가정들 속에서도 자기 자식의 천성과 재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발표 무대를 저지가면서 학생들 등수를 내지 않고 가지수만 밝혔습니다. 발표 무대 목적 자체가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천성 서질 재간을 이렇게 자랑하게 하자고 저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수를 내게 되면 학생들이 허상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수를 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학병들이 의리심을 가지고 참가하지 않았던 학병들, 또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학병들, 그리고 게시판에 학생들 사진 붙은 걸 보고 참가하는 의욕도 높아지게 되고 다음번에는 학생들이 그 서지가 천성이 더 많이 나을 걸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용을 창조하고 그것을 적극 일반화하는 매우 과학적인 사업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사업 방법의 생활력을 증명하고 그것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중요한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천부적인 재능의 싹을 찾아내는 것과 함께 그들이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천성과 재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This is a story of how I died. But don't worry, this is a hand story. And the truth is, it isn't even mine. Gentry's passes and hopes and a boat ride away their kingdom. 이 학교에서 교수교양 사업의 중심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누구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곳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보탠다면 아이들의 천부적인 재능의 싹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조국을 풍성하게 만들 열매들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